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급식왕의 이야기다. 이거 왜 또 맛있냐? 아, 가자 먹네. 뭐야? 야, 나 이거 하나만. 아, 싫어. 아니 하나만 줘. 야, 네가 다 먹어. 아니, 야, 싫어. 아, 진짜 너네 이게 뭐야? 네가 안 주니까 그렇지. 아, 네가 사 먹어. 아, 싫어, 아, 하나만. 아, 시끄러 죽겠어. 공부를 못 하겠잖아. 하여튼 모자란 것들이 모이면 이렇게 시끄럽다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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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는다. 뭐가 들어? 야, 니네도 줄게. 먹어봐. 아싸, 다 내 거다. 아우, 진짜 이거 있겠네. 진짜 이상해. 야, 선생님, 괜찮냐? 야, 괜찮겠냐? 들어. 야, 내 눈 어떻게 내 눈? 내눈 정화시킬 게 좀 필요해. 정화? 여기 내 얼굴. 뭐 오해냐 오해든. 아이씨. 네. 그만해 그만해. 야, 근데 이 발가락 쌤은 과자를 발가락으로 먹는 거냐? 아이 바보야. 이름이 발가락 쌤이니까 발가락으로 먹지. 야 잠깐. 근데 발가락 쌤은 왜 이름이 발가락 쌤일까? 야, 사람 이름이 발가락이야. 진짜 웃기네 생각해보니까. 지 이름은 두더지면서 지는 얌생이면서. 오씨. 아라라라라라 진짜. 발가락쌤이 발가락쌤이 된 이유 오늘 꼭 내가 밝혀내고 와야겠어. 이제부터 추리를 시작하지. 네, 게임은 시작됐어. 진실은 언제나 하나. 야, 그 걱정하지 말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추리를 해보자. 그 추리. 아, 근데 그 추리가 뭔 뜻이냐? 야, 우리 셋이 머리를 맞대보자. 그래. 뭐 물론 니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겠지만. 아이, 뭐야. 진짜. 아, 발가락 쌤이 된 이유라. 내가 봤을 땐 그냥 발냄새 심해서 발가락쌤인 것 같은데. 야, 아, 너는 탐정이면 탐정답게 생각을 좀 해. 아, 진짜. 아, 뭐든지 다 발가락으로 해서? 맞다, 나 저번에 교무실 갔는데 발가락쌤! 발가락쌤이 오버워치를 발가락으로 하고 있더라고. 야, 난 그거보다 더한 것도 봤어. 발가락으로 실뜨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거짓말 치지 마! 야, 발로 실뜨기를 어떻게 하냐? 아니, 진짜라니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봤을 때 발가락쌤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발가락쌤은 슈퍼 히어로야. 뭐? 왓? 아, 빨리 따라와, 따라와! 아, 왜? 아, 이거 아무라니까! 아, 진짜! 무한판 주유소에서 길을 맞자! 아, 좋아, 좋아! 아, 놓지 못해! 시민들의 영웅 발가락쌤! 발가락쌤은 신분을 위장하고 시민들을 구하는 거. 알았어?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발가락! 네가 말해봐. 발가락쌤이 왜 발가락쌤인데? 야, 니네 용굴용설이란 말 알아? 모를 줄 알았다. 모를 줄 알았어. 용굴용설이란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한다라는 진화론의 일종인데, 근데 이게 야, 알겠어. 쉽게 설명해줄게. 발가락쌤의 먼 조상이 발가락을 쓰기 시작해서 그 후손들도 발가락을 잘 쓰게 되었고, 마침내 발가락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의 발가락성 완전체가 탄생한 거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너도 틀이 잘 못하네. 야, 우리 셋 중에 내 말이 제일 신빙성 있거든, 이 멍청한 것들아. 뭐?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 멍청하다고? 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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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A few moments later. 훌륭한 탐정은 이 좋은 관찰력을 갖고 있지. 야, 근데 너 인중에 뾰루지 났다. 아, 내 얼굴 자세히 보지 마. 어, 야, 무슨 소리 났다. 여보세요? 뭐? 300만 빌려달라고? 야, 친구가 발가락쌤한테 돈 빌리나 봐. 야, 근데 발가락쌤이 300만 원이 있겠냐? 내가 오늘 300 빌려주고 내일 500 더 줄게. What? 아이, 고맙긴 뭘. 말도 안 돼. 야, 발가락쌤이 저렇게 돈이 많았어? 야, 알았다. 발가락쌤은 재벌 3세였던 거야. 응? 어릴 적부터 엄청 잘 나갔던 거지. 발을 만지기 위해 전국의 여학생들이 모일 정도. 가라가. 가라가. 사실 나 좋아해. 감히 너 따위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어? 아유! 하지만 그 누구도 발가락쌤의 적수가 되지 못했지. 야, 발가락!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야, 너 나와. 남자들끼리 나랑 한방 붙어. 참나. 붙어. 뭐 무서워할 줄 알고 붙어. 이야! 이거면 돼?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형님! 발이나 닦아라, 임마. 네! 아, 발이 너무 예뻐요. 아, 너 같은 애들 많이 봤다. 깨끗이 닦아, 임마. 야, 저기 봐봐. 발에 문신도 있어. 대박, 진짜네. 야, 저건 또 뭐야? 오? 야, 발가락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 발가락쯤 사실 외계인 아니었을까? 발가락! 전생에 발가락 행성의 왕자였던 거지. 발가락! 어휴, 소름 돋아. 야, 아니면 발가락쌤이 악마와의 거래를 했을지도 몰라. 악마와의 거래? 너에게 전지전능한 발가락과 발냄새를 주겠노라. 나와 거래하겠느냐? 거래하겠습니다. 그럼 받아라. 종합해보면 발가락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재벌 3세고 전생에 외계인이었으면서 싸움을 잘하고 사실은 슈퍼 히어로였던 거네. 대박. 우와. 야. 발가락쌤! 멋있어. 왜 이래? 멋있어요. 뭐야, 뭐 잘못 먹었냐? 뭐하는 거야? 아, 왜 이러냐고 니들. 이 양반이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오, 아이, 죄송합니다. 진짜, 야, 뭐 하는 거야? 아, 괜찮아요. 발가락쌤은 돈도 많고 싸움도 잘하는 슈퍼 히어로니까. 뭐라는 거야? 아이, 부끄러워하지 마요. 다 봤어요. 여기 맞아. 이렇게 문신도 있거든요. 아, 이거 문신 아니고 안 씻어서 떼야 떼. 네? 지워지지. 뭐야? 야, 이것들이
장난하나 지금.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재벌이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네. 맞아, 맞아. 내가 돈이 어딨어.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300 빌려준다고. 아, 300원? 야, 나 300원은 있지. 아니, 그럼 300이 300원이었어요? 당연하지. 우와, 우와. 쌤은 그럼 왜 발가락 쌤이에요? 아, 그거? 나 태어날 때부터 발냄새 났으니까. 에?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갓난 애긴데도 막 발냄새가 너무 심했대.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의사랑 간호사들 다 기절하고 재난경보까지 울렸대나 뭘 하나? 그때부터였을 거야? 내가 발가락 양말을 신고 다닌 게. 아직까지 신고 있지? 야, 아무튼 나 먼저 도망간다!